15세 어머니 이소연 씨를 공개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13년간 일했던 이소연 씨는 작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당시 8살이던 아들 태우군을 잃은 뒤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려 21만 명 넘는 동의를 받고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일에 관한 아이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을 여섯 번째 영입 인재로 발표하고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이미지 전략가로 유명한 허은아 소장은 이미지 컨설팅 분야 학위를 국내 최초로 취득하고 정치인과 기업 임원의 개인 브랜딩 코치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두고 전국의 귀성객들을 만나려는 정치권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주식시장 상황 삼성증권 김민재 씨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1% 넘게 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 사태와 주요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며 내리는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후 들어 더 조정받으면서 각각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가 깜짝 실적에 이틀째 오르면서 주가가 1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며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23.16포인트 하락한 2243.75포인트로 코스닥은 4.53포인트 내린 683.71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아저씨 이영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주택 거래량도 23%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